시간 아깝고 돈 아깝게 이런 거 뭐하러 배워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오늘 퇴근하고 어머니한테 잘 말씀드려볼게. 아휴, 됐어요. 괜히 어머니한테 말했다가 서운하게 하지 말고 그냥 모르는 척해요. 오늘 일찍 들어올 거예요? 맛있는 반찬 해놓고 기다리면 일찍 들어가고. 무슨 반찬 해놓을까요? 개구리 반찬. 오, 진짜. 아유, 뽑혔다. 이따 봐요. 다녀왔습니다. 다도학원, 요가학원, 꽃꽂이학원, 또 미술아카데미 한 바퀴 다 들러서 왔지? 네. 돈이 아깝다. 돈이 아까워. 예? 아니, 너 꽃꽂이학원 다닌 지가 얼마나 됐는데 겨우 이렇게밖에 못 만들어. 이거 저기 어머니 갖다 드리려고 선생님이 직접 만드신 건데요. 그래? 아니, 변 선생도 많이 늙었나 보네. 어째 실력이 옛날만 못해. 근데 무슨 공부하시나 봅니다. 공부하는 게 아니라 자서전 쓰는 거야. 어머, 그 자서전이면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 쓰는 거 아닙니까? 와, 어머니 진짜 대단하십니다. 도대체 하실 말씀이 뭐예요, 풍생? 고객하고 약속이 있어서 가봐야 하는데. 나도 지금 양복점 일이 엄청 밀렸어요. 도대체 무슨 말씀 하시려고 바쁜 사람 붙잡아놓고 이렇게 뜸을 들이시는 거예요, 진짜. 저기, 우리가 그 5집 앨범이 나오면 결혼하기로 했다. 결혼? 그래요. 어제 오빠네 집에 가서 어른들한테 허락도 받았어요.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법은 없는 겁니다, 진짜. 아, 이제. 네, 내 눈에 흔히 들어가기 전까진 두 사람 절대 안 돼요. 결혼이라니? 누구 맘대로 결혼을 해요? 아니, 누구 맘대로라니요? 그러면은 우리 둘이 결혼하는데 두 사람 허락이라도 받으라는 거야, 뭐예요? 아, 절대 안 됩니다. 아, 팔자씨 어머니께서 저를 막내 사이로 이미 정을 찍어 주시다고. 이거 왜 이러십니까? 야, 막말로야 장모하고 사는 것도 아닌데 팔자씨 마음에 들어야지. 장모 마음에 드는 게 무슨 소용이냐? 아, 그럼 야. 어머, 도대체! 나 몰래 언제 우리 풍선한테 검수를 친 거야? 정말. 나는 10수년 전에 가요토템 녹화장에서 우리 오빠 처음 본 순간부터 거미줄 친 사람이야. 이거 왜 이래? 이게 그만! 잠깐! 아니! 야만적으로 이러지 마시고, 어? 우리가 이쯤에서 정말 우리가 예 쿨하게 좀 매듭을 짓자고요. 예. 지금 그러니까 게임은 오버했습니다. 예, 오버했으니까 이제 두 사람은 이제 마음 정리를 하시고 각자 삶의 현장으로 예,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예. 더러워서 정말. 어머! 아니. 아이 그냥 이렇게 가시면 어떡해요? 저랑 뭔가 대책을 세우셔야지. 배상이 어머니 세상에, 정말 깜빡할 따로 없다니까. 아니 무슨 여자가 저렇게 뒤세고. 무서워. 오빠, 근데 오빠 저 여자 너무 무서워. 아니 좀 후안이 좀 두렵긴 한데 그 남자답게 딱 얘기하고 나니까 또 시원한 맛이 있네. 예. 아유 우리 오빠 이뻐 죽겠어 정말. 바빠 죽겠는데 대체 어디 갔다 이제 오는 거야? 제가요 지금 일할 기분이 아니거든요 사장님. 일할 기분이 아니라니 일을 기분으로 해? 아 제가요 지금 저 손가락 하나 못 움직였다고요. 제가 그러니까 퇴근할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사장님. 아 저 인간이 근데 아니 여보, 아니 왜 그러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나 집에 와서 좀 쉬어야겠어요. 아유 그래요 여보. 아 자.
지금이라도 병원을 모시고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여보? 난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나가. 살 거야. 아, 저, 그래요. 제가 옆에서 보살펴 드릴 테니까 나가서 일들 보세요. 아, 예. 네. 아, 그럼. 아, 시대없지? 저 여보, 제가 옆에 지켜드릴 테니까 아무 걱정 마시고 푹 주무세요. 고마워요. 아이고, 둥이 엄마, 웬일이십니까? 할아버지께서 많이 편찮으신가 봐요, 우경 씨. 할아버지께서 왜요? 양복점 문도 닫으시고 일찍 퇴근하셨어. 병원은요? 병원 가보신 거예요? 모시고 가려고 했는데 막 괜찮으시다면서 주무셔요, 지금. 아무래도 배터리가 다 된 것 같아.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는지 모르겠다. 날도 추운데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녀오셨어요? 그 신혼여행이다. 결혼식에 다 해서 좀 피곤했을 텐데 푹 좀 쉬었니? 네, 아버님. 하루 종일 청소에 부엌이래 학원까지 종종걸음했으면서 시기는? 솔직히 말씀드려, 여봉. 여봉? 여봉이 뭐냐? 여보의 귀여운 말이에요. 아유, 참 저런 달팽이 같은 녀석. 여봉이 뭡니까, 민망하게. 그럼 여봉을 여봉이라고 할지 뭐라 그러냐? 하루 종일 우리 여봉 생각에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일찍 퇴근하고 싶어서 혼났네. 사실은 나도 아까 전에 꽃꽂이하면서 실장님 얼굴이 막 꽃이 아른거려서 곤란했습니다. 정말? 내 얼굴에 무슨 꽃이 막 어른거렸는데? 호박꽃? 뭐야? 아유, 뭐 심했어. 왜 그래, 진짜. 아유, 난리가 났네, 난리가 났어. 아, 저렇게 좋을까? 옛날에 우린 더했어요. 그러던 우리가 어찌타 이 모양 이 꼴이 됐을꼬. 동지섣달 꽃번듯 타던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소 닭버듯 무덤덤해졌냐고. 할아버지 좀 어떠세요? 방금 전에 의사선생님 왕진 다녀가셨어요. 예?